네, 지금은 봉화군 춘향읍에 춘향면에 있는 신한옥골드 M9 이축 가수원에 왔습니다. 신한옥골드 이축묘 이 가수원에 들어앉는 것은 2년생 이축 특묘호입니다. 소질이 아주 좋은 게 들었습니다. 1년 묘목을 키우고 그리고 전목구 바로 위에 절단해서 1년을 더 키워서 생산했습니다. 지금 봄에 심고 난 뒤에 거의 손안 대고 그냥 주간 연장지 부분 주간만 개별 주주에 묶었지 더 이상 다른 일은 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밑에 수간 하부에 제초 작업 조금 했었고요. 그냥 놔뒀었는데도 내년에 사과 달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지 끝부분 그리고 가지 끝부분하고 연장지 여기는 지금 꽃눈이 조금은 안 좋네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다 꽃눈이에요. 여기도 꽃눈, 여기도 꽃눈.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옆에 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나무 봤을 때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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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 거의 가지마다 끝에 거는 다달 수가 있고요. 꽃눈이 다 왔어요. 다 왔고 여기 주간에도 엄청 지금 상당히 꽃눈이 좋은 꽃눈이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내년에 이제 꽃이 다 피고 다 결실이 돼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버틸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속아내야 되겠네요. 제가 볼때 내년에 한 축당 15개에서 20개 달고, 요거 20개, 15개, 20개 달면은 한 나무의 총합이 30개에서 40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신초 생강도 요쪽 나무 기준으로는 신한옥을 들어봐갖고는 딱 알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요목 상태에서 왔는 가지 끝이고, 여기 자랐는 게 25에서 30 정도. 위에 신초가 자랐고, 하단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적게 자랐네요. 자랐지만, 요런 것들은 약하듯 싶으면은, 겨울에 비료 조금만 주면 됩니다. 많이 줘갖고는 안 되고, 과실로 내년에 힘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비료를 조금은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싹다 사과가 달수 있는 부위예요. 꽃눈이 굵고 좋습니다.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 이제 이 가수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M9 이축 묘목 특묘인데 주간 거리가 1.5예요. 1.5면은 후지, 세력이 강한 후지 품종에서도 1.5면은 이축 가원으로서 넓은 편에 속하는데, 세력이 약간 신한옥골드를 1.5로 심었다 하는 것은 불필요한 공간이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아까워서 이 공간을 억지로 메우려고 하다 보면은 어거지로 이 나무를 키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이 점점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이미 심어 놨는 거니까 더 이상 방법은 없고, 굳이 이빈 공간을 메울 필요 없이 그냥 내가 1m 간격으로 심었다 생각하고 그 수준으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통풍이나 햇빛이 훨씬 더잘 들겠죠. 노출도 조금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요. 요런 거는 15cm 정도 노출될 것 같고, 요거는 한 7cm 정도 될것 같은데, 한 10cm 정도 노출을 해놔 놓고 세력 봐가면서 조금 조절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세력을 조절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력이 너무 센 경우에는 너무 세게 관리했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워져요. 더군다나 세력이 센 나무는 또 꽃눈이 적게 오기 때문에 이제 나무 세력을 안정시키고 결실시키려면은 상당히 이제 손도 많이 가고 노력이 기울여야 되는데 세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는 새를 회복시키기는 엄청 쉽습니다. 비료를 과도하게 줘서는 안 되고,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일단 조금 주고, 나무 크는 걸 관찰해가면서 조절을 하면은 됩니다. 이런 것도 주간 부분에 꽂는 덩어리예요. 지금 요 꽃추태 때문에 반대편으로는 사과를 달지를 못합니다. 보이는 것만 해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운 약하니까 빼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4개, 15개. 여기 달렸는 것만 해도 한 15개예요. 15개, 그 밑에도 뭐 한 15개 정도 충분히 되겠죠. 그러면 다 달지는 못하고 위치 봐가면서 조금은 솎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수원에서 이 원래 신규 제식했는데 지금 보이는 이쪽으로는 나무가 자람새가 더 좋아요. 더 좋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방향 쪽으로 갈수록 세력이 조금 약해요. 아마 땅 만칠 때 어떤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갖고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조금 세다 싶고 제 기준에는 저쪽은 조금 약하다 싶은데 뭐 그냥 그런대로 그냥 놔둬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이 거의 세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열간도 지금 이쪽 가수원은 제가 보기에 너무 넓어요. 열간을 이렇게 과도하게 넓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은 제초해야 되는 일도 많고 불필요한 공간이 아주 많아지죠. 한 3.5m 정도는 될 것 같네요. 시나노골드 같으면은 2.5로 심어도 열간 거리를 2.5로 해도 작업하고 공간은 충분합니다. 재보고 시나노골드 이축 묘목 가수원을 조성하라면 저는 2.5보다 조금 더 줄일 것 같습니다. 여기도 꽃눈이 좋은 꽃눈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우했든 간에 가원주가 귀농하신 젊은 분으로 농사에 농자도 잘 모르는 완전 초보예요. 그래서 기술센터 지도로 시키는 대로만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내년 되면 아마 상당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한 나무에 15개, 20개씩 한 나무가 아니고 한 축당 한 나무에 한 40개씩 달리고 하면은 흐뭇하겠죠. 지금 전화가 와서 전화를 문자를 일단 거절 문자를 보내놓고 이쪽으로 세력이 조금 약하고 그리고 지금 이쪽은 나무가 영 자람새가 안 좋아요. 이쪽은 제가 봤을 때 이쪽 땅이 밥 만드는 과정에서 장비에 의해 다져졌던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물이 차서 가습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쪽 나무는 또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뭐 크게 관리했는 건 없는데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나노골드 이충묘 가원 투어를 마치겠습니다.